막판에 뭐 지수는 조금씩 상승을 보였고 수급에서는 조금 변화가 있었네요. 이 내일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줄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내일장 미리 보기로 준비하겠습니다. 자,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정영훈 과장과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결국에는 2,718포인트 선까지 높였고 고점을 높였고 반면에 코스닥은 조금 아쉽지만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었는데 막판에 수급이 좀 연기금 매수가 약간 줄어들고 외국인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오면서 마무리가 지어졌어요. 어떻게 보시고 내일 어떻게 좀 대비를 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뭐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극명하게 좀 엇갈리는 그런 시장 상황이 좀 펼쳐졌는데요. 네네. 오늘 뭐 그러한 이유는 역시나 좀 수급 쏠림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소위 말하는 지금 저 PBR주 즉 이제 증시 이제 밸류 프로그램 그 수혜주 쪽으로 오늘도 또 수급이 또 집중되는 그런 또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자동차라든지 뭐 금융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좀 강세 흐름을 좀 보인 하루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어제 미증시에서도 뭐 금융 섹터가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뭐 빅테크를 비롯해서 금융 섹터가 좀 강세를 보이면서 지금 CPI 이후에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번 CPI 이후에 그동안에 좀 CPI 처음 이제 발표 이전만 하더라도 좀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CPI 발표 이후에 어떻게 보면 소비자 물가가 좀 예상치를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지금 미국의 이제 현재 그 주거비 상승이 좀 둔화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그 외에 좀 여러 가지 좀 물가 지표들이 물가 뭐 유가라든지 국제 유가라든지 물가가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좀 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미증시도 좀 안도 랠리가 좀 펼쳐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좀 무난한 그런 좀 상승 마감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시장 컨셉이 좀 특정 섹터 쪽으로 좀 수급이 좀 집중, 그러니까 쏠림 현상이 좀 나타난다라는 점이 좀 특징적인 좀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달만 하더라도 소위 저 PBR주라고 하는 이러한 밸류업 프로그램 그 수혜 업종으로 수급이 좀 집중이 됐다라고 한다면 정부의 정책 발표 이후에 2월 말 이후부터는 뭐 반도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이러한 쪽으로 수급이 좀 이동하는 그러한 좀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네네. 그러다가 오늘은 또 재차 이러한 그 밸류업 프로그램 그 수혜주 쪽으로 재차 좀 수급이 좀 이동하는 그런 좀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주총 이제 이번 달 말에 이제 대부분 기업들이 이제 주총 시즌에 지금 조립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뭐 주주환원 정책 발표라든지 이런 밸류업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되면서 수급 쏠림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시장 컨셉이 계속해서 좀 수급이 좀 옮겨다니면서 순환매가 좀 도는 것이 좀 특징이기 때문에 뭐 저 PBR주를 비롯해서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뭐 바이오 이러한 최근에 계속해서 좀 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 그런 수급 좀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러한 업종들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주주총회 시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저 PBR주들 관심이 많은데 아마 우리 투자자분들도 집에 이 주주총회 안내서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우편물. 네, 이거 관련된 저 PBR주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순환하는 요 흐름을 저희가 잘 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내일 시장에서 공략해 볼 만한 업종도 골라볼까요? 어떤 섹터 좀 보세요? 네, 우선 지난주에는 좀 바이오 업종 말씀드렸었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바이오 업종 말씀드렸고, 그래서 유한양행 좀 말씀드렸었는데, 뭐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또 바이오 업종 쪽으로 좀 수급을 좀 집중해서 나타났고, 유한양행도 상승을 하면서 지난주 제시했던 목표가를 뭐 달성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또 특히나 이제 오늘 좀 수급이 좀 집중적으로 좀 몰리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인 핸드셋 업종, IT 섹터를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바로 이제 어제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관련해서 이제 유리기판 관련해서 이제 삼성그룹 그 계열사들이 공동으로 지금 R&D를 착수했다라는 그러한
언론 보도가 지금 전해지면서 오늘 관련해서 이제 증권가의 그러한 리포트도 있었고 그래서 관련주들이 오늘 일제히 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거의 한 20여 년 동안 지금 개발 연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인데요. 네. 지금 그렇지만 최근에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이유가 그동안에는 이제 연구 개발이 진행이 됐었는데 역시나 단점이 역시나 가격이 좀 비싸다라는 점 그러한 점 때문에 좀 시장 상용화에 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AI의 확산이 좀 가속화가 되면서 이 유리기판에 대한 그러한 좀 좀 수요가 상당히 좀 가파르게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칩과 전자기기 사이 연결을 최적화하는 이 반도체용 기판이라고 할 수 있는 네. 꾸미 기판이라고도 얘기하는 이 유리기판의 상용화 가능성이 점진적으로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빠르면 내후년이죠. 2026년부터 뭐 인텔, 엔비디아 등의 그 유리기판이 채용이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관련주들이 일제히 좀 부각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 양산, 현재 유리기판 양산을 계획 중인 뭐 삼성전기라든지 필옵틱스 그리고 기가비스라든지 뭐 HB 테크놀로지 이런 관련주들이 오늘 일제히 좀 강세 흐름을 보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사실 이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도 이 AI 시장이 확대되면서 파생되는 또 하나의 또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역시나 AI 반도체가 계속해서 이제 고성장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해서 이 핸드셋 섹터 내에서 또 관련주들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성 쪽에서 유리기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뭐 요즘에 이런 새로운 신기술, 새로운 단어 이런 것들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 워낙 빠르게 수급도 돌아가니까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도 여기서 하나 그럼 골라 주실 건가요? 네, 앞서 말씀드린 이제 종목군들 중에서 네. 현재 지금 양산 유리기판 양산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삼성그룹 이제 주요 이제 계열사 중에 하나인. 삼성전기를 주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좀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사실 근데 이를 떠나서 올해는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이제 역성장을 기록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이런 기저효과에도 힘입어서 전반적으로 1분기부터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고 있다는 네. 점에서 이런 실적주로도 주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한 1,773억 정도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한 26% 정도 이제 실적이 이제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화권 스마트폰 업체들의 그 수요가 좀 개선세를 좀 보이면서 이 MLCC 물량이 좀 증가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지금 뭐 최근에 이제 글로벌 XR 시장 확대에 대한 또 기대감도 지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애플을 비롯해서 이런 XR 시장이 계속해서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더불어서 또 IT 기기 수요 개선이 올해 전반적으로 좀 이어지면서 실적 개선세가 꾸준히 나타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실적이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내내 계속해서 이제 1, 2, 3, 4분기 기저 효과가 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시점에서 주가도 좀 저점 부근에서 주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가격도 바로 잡아볼까요? 네, 오늘 주가 한 5% 정도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차트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면서 바닥권에서 좀 탈피하는 그런 좀 흐름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추가 상승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로는 한 18만 원 정도 선으로 좀 넓게 열어놓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손절 라인으로는 최근 저점 라인이 무너지든 한 13만 원 선을 손절 라인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천 원만에 반등 나온 삼성전기 내일도 한번 시초가에 공략해보겠습니다. 오늘 정영훈 과장과 함께 내일장 준비해봤는데요.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